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투자 빙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새해부터 투자 유치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수입에만 의지하던 반도체 희귀가스를 도내에서 생산하기로 한 건데요. 이를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필수 소재인 크립톤과 제논, 네온 등 희귀가스. 존재량이 극히 적어 대량 생산이 어렵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어 희소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만 의존해왔는데 국산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미국 린데사가 1,5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31년까지 평택의 산업용 희귀가스 생산시설을 짓기로 한 겁니다. 린데코리아는 해외 법인에서 생산한 희귀가스를 국내로 들여와 고객사에 공급했는데 앞으로 공급량의 절반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계획입니다. Linde, we're committed to adding value to our products and services and improving the quality and safety of our services. We will continue to make large investments in Gyeonggi-do as the opportunities provide themselves and look forward to your support. 이번 투자를 통해 반도체 희귀가스 국내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한국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돈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희귀가스 수입 대체 효과와 신규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돈은 부지 확보를 돕는 등 적극 행정으로 기업 고충 사항을 해소해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경기도는 린데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계 1위에서 4위 반도체 장비 회사를 유치한 데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소재 기업까지 유치하는 데 성공. 투자 빙하기 속에도 세계적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지요TV 최창순입니다.